안녕하세요. 코이 샤론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레이션 담당 꼬모예요. 서열 다섯 번째 달기예요.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 100명 기념 영상이에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삐! 조금 있다가 엄마가 직접 인사드릴 거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들은 이렇게 흙목욕하는 것을 좋아해요. 닭들이 땅을 파고 안에 들어가서 흙을 끼얹고 뒹구는 거예요. 흙목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첫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닭의 체온은 37에서 40도예요. 달걀을 부화하려면 37.5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요. 둘째,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흙과 그 속에 있는 미생물, 신선한 풀과 사료들은 달걀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양계장에서 이렇게 흙목욕을 못하면 닭들은 온갖 진드기들이 생겨요. 닭들이 온갖 해충들이 생기면 가려워서 너무 고통스럽고 잠도 잘 못 자요. 벼룩과 진드기들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알도 낳지 않고 죽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충제를 우리에게 마구 뿌려요. 우리는 살충제 때문에 또 한 번 더 괴롭고, 만약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사 나오면 우리가 낳은 달걀에서 살충제 요소가 나왔다고 해서 폐기 처분을 시키기도 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닭과 달걀들을 사랑해주세요. 흙목욕에 유익한 점은 첫째, 닭들은 물로 하는 목욕이 아닌 흙목욕으로 청결을 유지합니다. 피부의 각질을 제거해주어서 낡고 느슨한 깃털을 벗기고 곤충과 기생충들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둘째, 보통 암탉들은 흙목욕을 여럿이 함께 해요. 사회성을 가지며 흙을 먹기도 하고 상호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것이 닭들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밝혔대요. 셋째, 체온을 내려가게 해서 시원해요. 지금 이곳 뉴질랜드는 여름이거든요. 한낮에는 더워요. 그늘막도 있지만 선풍기 역할엔 흙목욕이 더 좋겠죠? 그루밍이 끝난 꼬비니가 작고 비좁은 구석을 잘 찾아서 들어오네요. 꼬비니도 이렇게 우리랑 합류하는 거예요. 닭들은 서열 정리를 할 때는 싸우기도 하지만 신사적이에요. 뭐든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위치와 할 일을 묵묵히 알아서 해요. 한편 우리의 왕언니 꼬왕이는 여기에 있네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졸기도 하고 그루밍도 하고 평화로워 보이네요. 이제 우리 예쁜 엄마를 소개할게요. 우리들을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는 따뜻한 엄마예요. 엄마, 부끄러워 마시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코이 샤론의 샤론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독자 100명이 되어서 기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코이 샤론의 뜻은 코리안 한국 사람이란 뜻이고요. 키위 뉴질랜드 사람이란 뜻인데요. 코위, 코리안 키위의 합성어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세 가지 키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과일 키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의 국조 새인 키위가 있어요. 좀 통통한 키위새는 희귀동물로서 전혀 날지 못하는 그러한 새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위는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사람들을 양키라고 부르고 호주 사람들을 오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부르거든요. 제 남편이 저보다 3살 많은 키위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리안 코 키위의 위 해서 코위 샤론을 제 채널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2, 3년 뒤에 농장을 경영할 계획이에요. 소, 양, 닭, 돼지 이렇게 각종 짐승들과 그리고 모든 야채들을 키우면서 자급자족을 할 계획이에요. 여러분들께 더욱더 많은 정보들도 드리고 재미도 드리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또 뵐게요. 그동안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